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세무사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개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원장님들끼리 공동개원 굉장히 많이 하시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좀 남다른데요. 개원할 때 원장님들끼리 한세 분이서 개원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시고 공동사업자 로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각각 일단 대출을 먼저 받으셔서, 병원에 필요한 뭐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기기, 의료기기 장비들을 다 사셨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각각 받은 그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단독 사업장일 때는 원장님이 개원 시 받은 그 대출의 이자 비용은 사업용 자산에 구입한 비율만큼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공동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개원 전에 그 원장님들이 각각 받으신 대출금은 사업용 자금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제 출자금 성격으로 보아서 이자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데요. 선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세법,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이 대출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받은 그 대출금들은 출자금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손익분배 비율을 이제 동업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되죠. 대부분 출자 금액 비율대로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대출을 내가 투입한 그 자금만큼 나의 지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출자금의 성격으로 보아서 원장님이 받으신 그 대출 이자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처리를 받으시려면 출자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1,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사업자를 내신 후에 대출을 실행을 하셔서 각각 이렇게 사업용 자산을 취득을 하셔서 증빙을 다 갖추셔서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시고요. 동업계약서 작성하실 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기재를 해 두셔야 될 사항들이 세법상에서는 이 손익분배 비율만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세법에서 터치를 안 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원장님들 간의 이 관계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추후에 이제 분쟁을 좀 조기에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탈퇴했을 경우에 그 지분과 소득에 대한 정산 방법을 좀 미리 동업계약서에 이제 기재를 해두시면은 좀 정산이 간편하실 테고. 그리고 재직 기간 동안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손실, 즉 세무조사나 의료 과실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들어왔다. 근데 이 원장님은 이미 이 병원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면 남은 원장님들한테 그또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도 동업계약서에 좀 기재를 해두시는 게 좋으실 테고요. 그리고 공동 개원 시 세금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세법에선 공동사업장을 일거주자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우리가 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을 각각 하게 되고 그 공동사업자들은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이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장은 일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공동사업장은 일거주자이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등의 그 기장 의무 판정을 할때그 공동사업자, 원장님들의 그 단독 사업장의 매출과 합산해서 판정은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도 원장님이 별도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가지고 계셨을 때그 부동산 임대업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